콜 오브 듀티가 너무 비싸던데요? 8만 몇천 원인데 콜 오브 듀티 그 캠페인만 하고 또 멀티도 하려면은 아 가격이 너무 비싸. 아싸리 세일하고 그래서 좀 구매가 좀 합리적인 시점과 그런 가격이라면 여러모로 봤을 때 아 좀 비싸. 8만 얼마면 좀 많이 비싸지 않나? 예. 뭐 캠페인 뭐 해봤자 10시간 안에 깰 테고 길어봤자 열 몇 시간일 텐데 20시간 절대 안 될 거고 어 그 캠페인 깨고 나서 멀티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총기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어, 퍽도 좀 올리고 그러면서 점점 고여갈 텐데 그 과정을 이제 처음부터 빡세게 해가지고 하면은 뭐 돈이 안 아깝겠지만 그거만 이렇게 좀 하기엔 좀 잘 끌리지가 않더라고. 전작에서 너무 실망스러운 게 많았어갖고 한번 사고 나서 디아블로도 그렇잖아요. 디아블로도 막 10얼마 주고 샀는데 시즌 초에만 이제 열심히 하다가 뭔가 게임이 요즘 좀 덜 만들고 출시되는 게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느낌이라서 예. 철민님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아무튼 콜 오브 듀티는 지금 8만 얼마에 주고 사기에는 합리적인 가격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제일 재밌게 하고 있는 게 파이널스 같아. 파이널스 지금 벌써 플레이 타임 몇 시간 됐냐? 파이널스 예. 네. 13.5시간 때렸네. 13.5시간이면 많이 했네. 예. 네. 많이 했어. 파이널스 지금 동접자가 이제 내일 오픈 끝나는 몇 시에 정확하게 몇 시에 끝나? 북미 기준 11월 5일까지니까 아마 한국은 16일까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16일까지? 16일이나 6일. 아 6일까지? 예. 그리고 아마 연장해 줄 수도 있어요. 어 인기가 너무 좋아서. 예, 2차 클베 때 연장해 줬거든요. 어. 지금 사실 뭐 배틀로얄 장르 그리고 뭐 그러니까 통틀어서 FPS 장르라고 칩시다 그냥 FPS 장르라고 친다면. 사실 이제 넘사가 카스2 예, 카스2는 항상 100만명이 넘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얘는 부동의 원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유럽이나 북미 기준으로 카스2의 인기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리그 자체도 형성이 되게 잘 돼 있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이제 대단한 게임이긴 하죠. 어, 카스2 부동의 원탑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배그 에이펙스 레전드 최다 동접자 수만 봐도 느껴지는 게 원래는 이제 부동의 원탑이 카스 그 다음이 이제 배틀로얄 장르로 세분화해서 들어간다고 치면은 배그가 이제 2황이었죠. 2황 항상 카스 밑에 예. 진짜 황금기 전성기에는 배그가 1등일 때도 있었죠. 카스를 뛰어넘었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 잠깐 몇 주 천하 정도 같은 느낌이고 왜 롤
동접자 수, 롤 점유율이 막 몇십 주? 몇십 주 동안 1위 하다가 저 뭐냐 오버워치 나오고 나서 그거 잠깐 땄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처럼 배그가 이제 위에 있다가 뭐 핵이라든지 뭐 여러 문제로 인해서 예, 좀 떨어졌죠. 2황인데 그 2황 자리를 에펙이 모가지를 따려고 지금 서로 막 비등비등하게 싸우고 있죠. 에펙은 이제 최근에 새 시즌이 나와가지고 재밌게 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에펙이 신규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계속 유입이 되는 마당에 예. 그래서 둘이 이제 주거니 받거니 예. 원래 이렇게 둘이서 티격태격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오픈 베타인데 신흥 강자 예. 바로 이 더 파이널스가 갑자기 올라옵니다. 예. 넥슨 게임이고 아주 좀 새로운 그 시스템이야. 배그라고 배틀로얄 장르도 아니야 사실 이거는. 예, 배틀로얄 장르도 아니고 뭐라고 규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장르 자체를 처음 해가지고 큰 골조 자체가 그냥 총을 쏜다라는 그 FPS이지만 방식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신흥 강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캠페인 업데이트 되고 콜 오브 듀티 예, 모던 오페어 3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사용자 평가도 복합적인 거 보면 좀 안 좋죠 상황이. 예, 얘네가 이제 개발사들 계속 돌려먹잖아요. 뭐 인피니티 워드라든지 뭐 잘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해가지고 역대 그 몇 시리즈가 지금 벌써 한 20개 가까이 되지 않을까? 엄청 오래된 시리즈고 이 IP 자체가 오래됐는데 예, 리부트 시키고 하면서 인기 있고 워존도 내고 그랬었는데 그 좀 시대에 편승을 하려고 근데 다시 그냥 콜 오브 듀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색깔 예, 좀 런앤건이라 그러죠. 존나게 뛰면서 막 죽이고 빨리빨리 진행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확실히 배그 같은 거 하다가 콜업 하면은 정신 못 차리죠. 예. 굉장히 빠르니까 런앤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예. 가격이 좀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캠페인 끝내고 나서 멀티플레이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안 할 것 같아요. 돈이 좀 아까워요. 요 시리즈도 1년, 2년에 한 번씩 내는 시기인데 전작이 너무 안 좋았어갖고 그리고 개발사들이 막 약간 유저들이랑 기싸움하는 형태가 많아요. 보면은 개발사들이 이제 유저들이랑 기싸움해가지고 유저들을 얘기 잘 안 듣고 그럴 때도 많아가지고 콜 오브 듀티 같은 경우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작에서. 그래서 지금 저도 저번 작은 샀었죠. 예. 캠페인 거의 한 70% 80% 하다가 그냥 그러고 끄고 나서 다시 안 하게 되더라고. 멀티플레이어도 이상해지고 그래서 그냥 안 했는데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좀 특이하게 한 10개월? 12개월 만에 다시 냈어요. 다시 냈는데 좀 좋은 평가를 받지 않고 있죠. 왜냐면 전작에 샀던 사람들이 2년 정도는 그래도 게임을 유지시켜줘야 2년 만에 약간 피파 시리즈 같은 거야. 피파도 1년에 한 번씩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얘네는 1년도 안 채우고 지금 갖다 냈잖아요 게임을. 그죠? 그래서 요거를 사고 캠페인을 플레이하기에는 내가 별로 끌리지가 않는다. 이 개발사의 행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콜 오브 듀티 자 그에 비해 이제 또 배틀필드를 또 보자면 배틀필드는 사실 너무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예, 잘 안 하잖아요. 배틀필드 얘기는 굳이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10위권 요 정도 스팀 동접자 수 보는 이 메뉴에서
스크롤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되는 이 상위권 게임들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이세 가지를 했다가 카스 2, 배그, 에펙 세 가지를 했다가 배그는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빼버리고 에펙이랑 카스 이두 가지만 했다가 왜 적게 됐냐면 저번에 방송하기 전에 이제 방송 안할 때, 그때 이제 랄프가 배그 재밌어졌다 그래가지고 배그를 플레이를 오랜만에 했는데 1년 넘게 안 하다가 하니까 좀 재밌어졌더라고요. 핵도 없고 재밌게 했는데 이제 방송에서 그럼 요걸 좀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배그를 했는데 바로 저격이 붙더라고요. 예. 바로 저격이 붙어갖고 막 따라다니고 좀 그런 음흉한 짓을 하더라고요. 시청자 중에 한 명이었겠죠. 그때 이제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아, 내가 씨발 이거 왜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 병신 같은 이 예, 게임을 해야 되지? 안 해야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 저격러한테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저격러에게 감사합니다. 일말의 배그에 남아있던 나의 그 정을 떼줬어.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격러. 네, 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에펙, 카스 이두 가지만 하다가 네, 둘다 뭔가 병 느껴지는 딱그 시기에 에이 모르겠다 하고 더 파이널스를 한번 켜봤어. 왜냐면 궁금하더라고. 20만 명 넘게 이걸 오픈 베타 때 이렇게 플레이한다는 게왜 그런 거, 왜 이런 현상이 있지? 나는 이 게임을 올해 4월인가? 몇월 달에 한번 클로즈 베타 테스트 때 했었는데, 아니, 왜 이걸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왜 하고 있는 거지? 그 현상이 궁금해갖고 켜서 이제 랄프랑 같이 했는데, 오씨, 의외로 재밌네? 어? 더 재밌네? 계속 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네? 캐주얼하기도 하고, 좀 고인물도 많이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 크게 안 받으면서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그래서 엊그저께 게임 방송에서 이걸 한번 했다가, 손을 댔다가 지금 벌써 플레이 타임이 13.5시간이죠. 미친 거다. 예. 미친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했고, 요거 내일까지 오픈 베타 테스트라고 하니까. 근데 단점이 있다면, 그렇게 재밌어? 나도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실망할 확률이 높아요. 왜냐? 이거는 철저하게 친구랑 했을 때 재밌어요. 같이 디스코드 하면서 나랑 게임 취향이 맞는, 그리고 조금 약간 이해도도 좀 있고, 예, 그런 친구가 있어야지. 친구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친구 없으면 재미없는 류의 게임이 바로 더 파이널스. 이게 좀 커요. 왜냐면은 팀워크가 너무 중요해갖고, 팀워크가 많이 중요해요. 솔로 돌리면 그냥 짜증만 나고 좀 욕심이 붙으면은 재미가 없어지는 게임. 예. 약간 좀 그런 거를 강요하는 것 같아. 셋이서 같이 무조건 뭉쳐 다녀야 되고. 트레이드라 그러냐, 트레이드. 트레이드가 뭐예요? 교환한다잖아. 도로 교환한다. 예. 트레이드가 돼야 그래도 내가 죽었을 때내 죽음이 가치가 있잖아. 내가 먼저 이렇게 뚫으려고 들어갔어. 기다리고 있던 애가 날 죽였어. 뭐, 모퉁이 같은 데에서 이렇게 딱 샷건 들고 지키고 있거나 그런 애들도 있잖아. 같이 다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트레이드가 진짜 중요해. 내가 딱 죽었어. 그럼 내 바로 뒤에 오던, 뒤에 합류하는, 아, 뒤에 오는 조 보고 뭐라 그러지? 후방조? 후발대? 선발대가 있고 후발대가 있으면은 선발대가 끔살당해. 후발대가 바로 대응을 해서 죽여줘야 그게 트레이드가 되잖아. 나는 죽었지만 나를 죽인 놈도 후발대가 죽여줬으니까. 그걸 트레이드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해가지고, 요거는 좀 같이 할 친구가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후발대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재미도 없고. 디스코드 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네요. 아니요, 근데 그런 커뮤니티를 검색을 해보면은 디스코드에 많이 있어요. 네. 검색해보면 나와요. 같이 이제 할 사람들. 행운이입니다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디스코드 가면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 구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어요. 예, 네, 그래서 랄프가 방 파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야, 디코 있냐? 한 명이 원래 셋이서 있는데, 한 명이 이제 출근하러 빠져. 그럼 랄프랑 나랑 둘이서 남아있으니까, 이한 명을 그냥 대충 한명 껴놓고 하면은 되는데, 묘하게 열받아. 같이 좀 뭔가 힘싸움, 무력싸움을 또 해야 되는데, 한 명이 어디 가 있거나 좀 대화가 잘안 통해버리거나 그러면 외국인 걸려버리면은 답답하니까 그래도 말이 좀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디스코드 채널 찾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랄프한테 방파라고 해놓고 거기 딱 들어가서 사람 새로 오면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훨씬 낫더라고. 같이 할 사람 찾아야 돼. 같이 할 사람이 없으면 안 하시는 게 낫고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을 하는데 이제 혼자 한다 그러면은 사실상 좀 그런 스토리 있고 그냥 혼자 즐길 만한 싱글 플레이 게임을 좀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예. 레디 워 나선 게임이 너무 좀 뭐하다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FPS도 여러 가지 장르가 그 안에서 이제 세부 장르가 있는데 레디오 낫은 약간 무슨 장르라고 하더라? 그걸 기억이 잘안 나네. 택티컬 장르. 택티컬 장르는 이제 레인보우 식스가 가장 대표적이죠. 레인보우 식스 같은 그런 택티컬 장르인데 레디오 낫 같은 경우는 그 택티컬 중에서도 되게 딥하다고 들었어. 되게 빡세고 현실감 있고 뭐총 한두 대 맞으면 죽고 그런다더만. 좀 진입장벽이 높다. 그런 게임이라고 하더라고. 그렇게까지 즐기고 싶지가 않아서. 전 정 그냥 지금 딱 파이널즈 정도가 딱 좋은 듯 신선하고. 게임이 빠릿빠릿하고 신선하고 고이지 않았고 아직까지 핵은 안 만나봤지만 재밌게 지금 잘 하고 있어요. 네. 중국 애들이 핵 만들어 갖고 했다 그러던데. 근데 뭐 핵에 대해서는 딱히 크게 걱정 안 해도 잠깐만. 파이널스 무료에다가 중국 유저 딱히 안 맞고 있고 중국 IP를 차단해서 중국에 있는 게이머들이 스팀을 못 하지만 중국 스팀이 따로 있지만 어찌 됐건 걔네들 VPN 쓰면서 게임을 한다? 어? 이거 완전 에이펙스 이야기 아니야? 불안하긴 하죠. 핵을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근데 FPS 게임은 핵이 없을 수가 없대요.
카스는 문제가 뭐냐면 카스도 병 느껴질 때가 좀 많더라고. 랭게임을 돌리는데 딱 봐도 그냥 부캐야. 이 레벨 때 있을 놈이 아니야. 여러분도 롤 하면서 느껴봤겠지만 병 느껴질 때 있잖아. 아 씨발 뭐지? 아니 내가 지금 브론즈고 실버고 한데 저런 플레이를 한다고? 이런 애들 한 번씩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어떻게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잖아. 양악하는 애들이 많아갖고 내가 실력이 올라감에 따라서 양악을 하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짜증나지. 아 요걸로에 랄프랑 진짜 게임 많이 했다. 너무 재밌지 않았니 근데 랄프야?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간만에 너무 행복하더라. 정말 행복했어요. 예. 아니 행복까지 얘기할 정도야? 재밌어 뭐. 내 행복하긴 했어. 아주 열받긴 했어요. 근데 그마저도 시간 지나니까 행복해요. 게임하는 순간에 저희가 이제 그 행복을 느끼죠. 너무 재밌게 했다. 발로란트도 해보고 싶었는데 발로란트에 약간 관심이 가가지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좀 했어요. 근데 아 존나 짜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1인칭 FPS 게임은 다 사실은 이제 카운터 스트라이크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다 아는 사람들 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게임 스펙트럼이 아무리 좁아도 그래도 카스를 한 번 정도는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 총 쏘는 게임 좋아한다면. 네, 서든도 그렇지만 발로란트도 카스의 영향을 받아서 게임을 냈는데 그 용어가 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발로란트 지금 하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한 얘기지만 게임사에서 붙여놓은 정식 명칭이 있는데 그 오퍼레이터 같은 그러니까 카운터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카운터 테러리스트 CT라 그러든 줄여서 카운터 테러리스트 걔네들이 이제 경찰 그리고 테러리스트 얼굴에 복면 쓴 애들 걔네들을 테러리스트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CT 예, 그 T 이렇게 불러요. 줄여서 테러리스트는 T 카운터 테러리스트는 CT 이렇게 부르는데 그 발로란트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 세계관 자체가 그런 개념이 없어. 근데 거기서 CT 막 그렇게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다시 들어보니까 CT 막 이래. 이거 카스에서 쓰이는 건데 얘네도 뭐 경찰이랑 뭐 테러리스트랑 이렇게 있는 건가? 보니까는 카스를 하던 유저들이 발로란트를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려고 CT 하고 그런 게임 초반부에 쓰이던 용어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널리 쓰이게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냥 발로란트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가 중요해. 뭐 그게 카스에서 왔건 뭐가 왔건 그냥 용어를 그렇게 쓰면 쓰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되더라고. 뭔지 알죠? 이상한 포인트에서 정뚝떨이다. 이게 약간 이해 못, 좀 이걸 이해 못한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이거를. 이건 부심으로 해석하는 거는 진짜 내가 설명한 걸 잘 못 알아먹은 사람들이야.
이거를 겜부심 부린다, 카스 부심 부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내 이야기를 잘못 이해한 것 같아. 카스 유저가 많이 유입됐는데 카스 용어 쓰는 게 왜 짜치냐고. 그런가? 그러니까 이 여기 쳐보니까 나오네. 발로란트 지명 용어. 아, 좋은 그 방법이 생각났다. 좋은 방법이 생각났다. 봐봐. 서든을 했었어. 근데 발로란트 들어갔는데 발로란트 맵에서 약간 초록색 어떤 상자 같은 게 있어. 초록색 어떤 그 컨테이너 박스나 그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있어. 거기다 누가 녹강 그래? 달방 누구 막 그러나? 이상하지 않아? 이런 비유를 든다면은 여러분들 좀 뭔가 이상하지 않아? 다른 게임이, 전혀 다른 게임인데.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떨 것 같아? 재윤이 와서 와라. 굴비님 1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발로란트 스나이퍼 이름이 오퍼레이터야? 총 이름이. 아, 총 이름이 오퍼레이터야? 네. 아무튼 그래서 발로란트는 좀 뭔가 그런 느낌이라서 안 하게 되더라고. 뭐 사실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어. 근데 언젠가 할 수도 있지. 내가 총 쏘는 게임 좋아하고 그러니까 언젠가 할 수 있지. 발로란트의 장점은 핵이 없다. 핵 없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 핵을 그래도 잘 막는다고 하던데요. 두 게임이 너무 닮아있다 보니까 CT, 뭐 T 이런 용어를 익숙하니까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그래 쓰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널리 알려져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러네. 뭐 그래, 그럴 수 있지. 짝퉁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해. 왜냐면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아, 근데 진짜 다치고 나서 집에서 할게 없어갖고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갖고 게임을 막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까지 빠지게 됐는데 예전이랑 좀 다른 느낌이야. 예전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게임을 했다면 이제 뭔가 게임을 막 분석하기 시작했어, 내가. 분석하고 뭔가 좀, 아, 좀잘안될 때나 자꾸 막 생각을 하게 돼. 그러니까 원래 무지성으로 게임을 많이 하는데 지금 뭐 생각을 하고 막 게임을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바이크는 유기했냐? 사실 거의 지금 유기 상태긴 하죠. 거의 지금 유기 상태긴 한데. 나왜집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냐? 나중에 그냥 바이크 한 대만 놔두고 팔아버릴까 생각 중임. 네. 한대 놔두고 BMW 아니 그냥 모르겠어요. 일단은 가장 최근에 산게 있으니까. 예. 걔를 놔두고 두 대를 팔까 지금 생각 중이긴 해. 뭐 나중에 알아서 하겠지. 구독자 이벤트를 어떻게 뿌려요? 그럴까 생각 중입니다. 아, 근데 이제 스파이더맨 산게 이렇게 돈이 아깝냐? 스파이더맨 산게 아깝네. 나 그거 엔딩 볼 자신이 없네. 예. 아니, 밭업은 아니지. 밭업은 말이 안 되지. 아니, 그 정도로 뭐, 바이크가 싫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양을 해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못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게임이 갑자기 너무 좋아지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 또 내가 컴퓨터도 새로 샀잖아. 전에 쓰던 이제 컴퓨터가 이제 그래픽 카드가 2080 Ti인데 걔로 웬만한 게임 다 돌리는데 뭔가 앞으로 나올 신작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작들을 돌리기에는 얘가 사양이 좀 딸리는 것 같더라고. 최근에 게임계 판도가 새로운 게임이 나왔을 때그 새로운 게임이 그저 뭐냐 저게 안 됐었으니까 최적화가 잘안 돼가지고 나오는 게임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2080 Ti를 쓰는데도 뭔가 원래 부심이 좀 있었지. 가장 최고급 사양을 쓰는 그 하이엔드급의 이제 그 컴퓨터를 쓰는 부심이 있었는데 얘가 점점 밀려나니까 지금 이제 40 시리즈까지 나온 마당에 얘를 계속 가지고 가면 물론 얘도 현역이야. 얘도 물론 지금 현역이고 지금 이 컴퓨터를 팔아도 뭐180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사양이야.
수냉 쿨러에다가 뭐 좋은 것도 다 때려박고 컴퓨터를 샀으니까. 근데 이제 오래 쓰기도 했고, CPU가 이제 9900K이고, 맞나? 맞을 거야. 인텔 CPU에다가. 이거 새로 산 거예요? 아니, 그 전에 쓰던 거. 램도 32기가도 있고, 지스킬 거에다가. 다 좋은 거 때려박았어. LED 막 삐까뻔쩍하게 나오는 그런 컴퓨터였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얘가 이제 점점 현역에서, 아직까지는 현역인데 점점 밀려나는 듯한 그 느낌. 그래서 40 시리즈까지 나온 마당에 내가 지금, 앞으로 나오는 게임,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게임들 중에서도 뭔가 옵션을 타협해야 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나는 옵션을 타협하기가 싫은 거지. 항상 나는 이제 최고 퍼포먼스로 그냥 그 옵션 비디오 설정 들어가서 싹다 올려버리는, 싹다 이제 오른쪽 끝까지 밀어붙이고, 그러고 이제 최신 기술이 탑재된 그런 CPU, 막 그런 그 CPU래, 그 그래픽카드 기술 같은 거 이렇게 싹다 끌어다가 쓰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눈호강 한다 그러지. 눈호강을, 아니 근데 진짜 눈호강을 한게4090 쓰고 나서부터 플스도 내가 되게 그래픽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4090 쓰다가 이제 다시 플스를 키니까 역체감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픽이 좋은 게 맞나? 약간 그런 의구심이 들더라고, 확실히. 그래서 컴퓨터 바꾼 것도 있고. 그래픽카드가 300짜리였죠, 당시 살 때는. 지금 산지 거의 두달다돼 가는데. 예. 그러니까 이런 하이엔드급을 사면 좋은 점은 얘를 되게 오래 쓸수 있다는 거지. 예. 한 4년은 쓸 듯? 앞으로 이제 4년 쓰고 나서 앞으로 또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하겠지만. 컴퓨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또 기존에 쓰던 걸또 처분해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하지. 파이널스가 사용이 높은 편이구나. 잘 모르겠던데. 높은 편인가? 프레임 방어 잘 되던데? 4K 화질로 하고, 거기다가 뭐 세부 사양들 싹다 그냥 쓰고 그랬는데도 그냥 남아 돌던데. 스파이더맨도 엔딩을 봐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나 지금 얼마나 지금 한지도 모르겠다. 근데 또 성격상 이번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드 미션이랑 다 밀고, 그 모든 기술이나 뭐 그런 것도 싹다 해금하고, 이제 게임을 골수까지 빨아먹는다 그러지. 이번 작품 뭔가 내 골수까지 빨아먹고 싶은데. 엔딩 볼 때까지 계속 달려야 되는데. 예. 하루 딱날 잡아가지고 엔딩 싹 봐버리면 좋긴 하겠지만은. 이번에 나온 앨런 웨이크 2는 별로 안 끌리네. 공포 게임이라 그런지. 공포 게임, 희한하게 또 바이오 하자드 시리즈도 신작 나왔는데 크게 막
관심을 안 갖고 그래가지고. 예. 아, 퍼즐이 많아? 아. 근데 그 퍼즐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해리포터도 6위 했죠. 6위 했었는데, 컴퓨터를 사고 다시 하기 시작했다가, 지금 거의 6위 한게 사이버펑크 DLC 나왔는데, DLC도 아직 안 해. 본편 스토리 다 깨고 나서 DLC도 해야지 하고 즐거운 마음에 룰루랄라 하다가 흥미 잃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6위 시킨 지한달 가까이 된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해리포터 전에 선물 받은 것도 아깝기도 했고, 또 전에 컴퓨터로 했을 때 뭔가 최고 퍼포먼스를, 그래도 최적화가 안 좋아. 최고 퍼포먼스를 좀 이렇게 안 나와서 컴퓨터 새로 산 김에 걔도 엔딩 다 봐버려야겠다 했는데 6위 했죠. 그리고 지금 또뭐 있더라? 그 제다이 서바이버라고, 그 스타워즈 시리즈 있어요. 예. 걔도 액션 게임인데, 얘도 이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인데, 얘도 샀다가 지금 6위 해놨죠? 6위한 게임이 총 3가지예요. 제다이 서바이버, 또저 뭐냐, 해리포터, 사이버펑크, 세개다 지금 6위 시켜놨음. 사실, 할 만한 게임은 너무나도 많이 있고,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약간 넷플릭스 같은 거지. 내가 집중해서 재밌게 볼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때에, 그런 거라고 봐야지. 아, 근데 한번 잡으면 그래도 엔딩까지 봤던 게임은 역시 갓 오브 워. 갓 오브 워는 억지로, 어거지로 게임을 한다는 느낌을 안 받았었던 것 같아. 적어도 20, 30시간 해야 되거든. 어거지로 막 붙잡고 있다 보면은 또 이게 또 호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맞아요. 예. 고스트 오브 스시마는 진짜 골수까지 다 빼먹었고. 맵다 쑤시고 다니면서. 그치. 숨겨진 것들 싹다 찾으러 다니고. 라스트 오브 어스도 6위 했다, 생각해보니까. 또 6위 한 게임 또 있어. 그 명작 중에 명작이라는, 그 뭐였더라? 네이선, 주인공 이름이 네이선이었어. 뭐였지, 여러분들? 언차티드. 그러니까 명작이라고, 이거 좀 뭔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유기한 녀석들, 언차티드 4. 약 8% 진행. 해리포터 약어 20%, 20%도 아니 18%,
18%지네. 그리고 제다이 서바이버 약 17%지네. 그리고 사이버펑크 약 40% 진행. 아니 38% 진행. 근데 DLC까지 포함하면 언차티드 그리고 또 저 뭐냐 라스트 오브 어스 약 30% 진행. 30%는 아니 35% 정도 될 거야. 엔딩 골수 맛본 녀석들 갓 오브 스파이더맨 고스트 오브 스시마 근데 이 정도면 정서불안 이 정도면 정서불안인 듯. 예. 내 기준 소울류 게임 평가. 개 씹쓰레기 게임 스트레스 이빠이 받음. 그나마 봐줄만한 작품. 우리 엔딩 본거 뭐였지 그거? 세키로. 그리고 그 폴른 다이너스티 뭐였지? 와룡. 와룡 정도? 엘든링? 당연히 6위. 당연히 6위암. 초반 고양이 석상에서 벽 느낌. 초반 고양이 석상에서 벽 느낌. 플러스 그 새끼 누구지? 지팡이 든 멀디트? 백발 멀디트? 그 씨발년. 네, 멀디트 맞아. 딱 이 정도야. 멀디트 맞아? 맞아요, 멀디트. 멀디트 얘가 뉴비 분색이라더만. 걔요? 맞아요. 그래도 한 뭐 50번 박으면서 깨죠. 그게 소울라이크 패턴을 모르니까 아무리 잘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 엘든링 말고 뭐였냐 세키로를 엔딩 봤다는 점에서 소울류를
아예 모르지 나는. 처음에 그 나오는 말탄 애는 방송에서 잡았지. 그 레벨 때 잡는 애가 아닌데 사실. 어. 근데 그것도 랄프가 잡지 않았나? 예. 맞지. 랄프가 내 대리 기사였지. 네 글자였는데. 트리가드, 트리가드. 네, 트리가드. 아. 씨. 뭐가 재밌다는 거지? 세키로를 그래서 아 세키로래. 엘든링을 그래서 내가 진짜 그 유튜브에 가끔씩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재밌다고. 내가 게임 리뷰하는 채널도 유튜브 구독을 꽤나 많이 해놨는데 그 엘든링이 고트를 받았고 고티를 받았고 사람들이 빨아재끼 된 이유가 있다. 그냥 소울류를 좋아하는 망자들만 환호하는 게임이 아니라 진짜 뭔가 제 그 시리즈가 원래 워낙에나 매니아틱하고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초보자들도 할 수 있고 뭔가 그 소울류를 재정립한다는 느낌의 게임이라고 하더만 어 분량도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아 이게 그렇게 재밌는 건가 해가지고 다시 했어. 다시 플스에서 엘든링을 켜갖고 돌리면서 고양이 석상 잡고 뭐 결국은 이제 멀티트 앞까지 갔는데 공략 영상도 보고 하는데도 하면서 내가 그걸 느꼈던 거지.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스트레스 존나 받는데 이거 왜 하고 있지? 왜 하고 있지? 근데 해본 사람들도 다 어쨌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더래. 다 생각을 하고 다 모두가 느낀 감정 이걸 왜 하고 있지? 근데 그걸 조금만 참고 넘어서면 그 뒤에는 뭔가 그 즐거움이 있고 이 얘를 얘를 확실히 깼을 때 얘를 깼을 때 그 희열 같은 게 있다. 묘한 희열감 보스를 정복했을 때 어떤 그 희열감이 있다. 그거를 다 공유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사람이 그거를 딱 깼을 때 마치 내일인 것 마냥 기뻐하고 그런 게 있다. 그런 문화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진짜 해보려고 했는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예 아이고 미안하다. 저 마이크 저게 떼졌는데? 떨어졌는데? 한 번만 달아줘. 아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카메라 조금만 올려줘. 모니터 위, 밑에 부분 그 위에 부분 나오더라고. 밑에 떨어진 거부터. 요거 요거 여기잖아. 여기. 와, 이게 아 너무 높 너무 낮아. 이게 나노 컨트롤이 필요해. 오! 어떤가요? 좋아. 요거 다시 달아줘. 올해 고티는 제 생각에 올해 고티는 뭐가 뭐 올해 고티는 사실 발더스 게이트지. 맞아 올해는 발더스 게이트 3지. 아 왕눈이죠. 그 젤다의 전설도 있는데 발더스 게이트가 받을 것 같아. 그 웃긴 게 발더스 게이트도 한 0.8% 진행하고 껐지. 그것도 선물 받았는데. 맞아. 리나맨은 다 진짜 엔딩을 봤다. 리나맨 진짜 다 엔딩 봤었던 것 같아.
딱 리나멜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 위쳐3도 했는데 위쳐3는 한 2% 진행하고 껐어. 관짝에다 넣어놨어. 한글로 다 번역도 됐고 거기다가 뭐 더빙까지 풀 더빙 됐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친절한 게임사가 어딨냐 요즘 같은 때 못 참지 그러고 했는데 2% 진행하고 끔. 난 그런 거 같아. 뭔가 내 생각에 게임은 이래야지, 게임은 이래야지 이런 거는 별 사실 별로 없고 진짜 좀 내 취향은 대중적이긴 해. 내가 막 매니아틱한 게임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대중적인 편이지. 솔직히 리나메 정도면 대중픽 맞지. 게이머도 이제 완전 고인물 게이머가 있고 그러겠지만 뭐 산 게임 웬만하면 다 엔딩 보려고 하는 편인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리나메 같은 경우는 뭐 게임 별로 몰라도 재미를 느끼고 모두가 재밌게 하면서 모두가 엔딩을 보는 그런 게임이 진짜 잘 만든 게임 같아. 그래서 리나메가 진짜 잘 만들었다 그런 것 같아. 리나메 시리즈는 사실 이제 림보, 그 다음에 인사이드, 리나메 1, 리나메 DLC, 리나메 2. 그러니까는 그 시리즈 자체를 다 깼으니까. 맞아. 플레이 타임이 좀 적당하기도 하고 되게 잘 만들었어. 리나메는 여성 게이머들도 많이 하더라. 진짜 신기한 현상이야. 여성 게이머들도 많이 하는 게 리나메야. 오늘은 더 파이널스 이따가 좀 할 거고요. 더 파이널스 좀 하고 스파이더맨 좀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근데 유기했던 애들을 다시 꺼내가지고 뭔가 예토전생 할 생각은 없음. 자, 게임을 약간 이제 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나랑 그냥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의무적으로 게임을 하면 안 돼. 사실 내가 진짜 솔직한 게이머지.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애들 다 그냥 근본작들이고 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진짜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다 근본 있고 그 게임 해본 사람들 알겠지만 이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게임들이잖아 사실. 그 데이지곤도 다 데이지곤도 유기했어요. 예. 네. 데이지곤도 유기했고 예. 네.
일본 게임 제외하고선 다 거진다 해본 듯. 막 그 무슨 뭐 뭐냐 그 이 GTA 같은 게임 뭐라 그러지 그거? GTA 같은 게임? 아니 용과 함께요? 용과 함께 맞아 맞아 용과 함께도 재밌다고 많이 하긴 하는데 어쌔신 크리드도 6위했어요. 젤다도 6위했어요. 레데리 2도 6위했어요. GTA도 6위했어요. GTA는 멀티를 많이 했지 싱글도 하다가 그 뭐였지? 트레버인가? 세 명이 주인공이잖아. 흑인 남자의 하나 그리고 백인 남자 한 명 그리고 이제 백인 남자 둘인데 그 트레버 맞을 거야 이름이. 그 트레버 미션 하다가 뭐 누구 죽여버리고 막 술병으로 대가리 깨고 오줌 갈기고 그러고 나서 뭐 운전하다가 그러고 유기했지. 그 웃긴 게 근데 고스트 오브 스시만 다 했단 말이지. 거진 50시간 걸렸는데. 미친 거지 그냥. 레드데드 리뎀션은 어디서 유기했냐면 이제 설산에서 뭐 이렇게 그 사냥도 좀 이렇게 하고 활 쏘는 방법 하고 그런 튜토리얼 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 다 마치고 마을 사람들이 알려주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좀 주는 퀘스트들 몇 개 하고 나서 약간 뭐 기차 그런데 갔던 기억이 나고 뭐 곰한테 맞아 뒤졌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냥 족같네 게임을 그냥 꺼버렸지. 정서불안인 듯. 더 포레스트 2는 진짜 돈 아까운 거였던 것 같아. 그때 같이 게임 할 여자애 찾겠다 그래가지고 코순이 이제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막 면접을 했는데 돈이 없는 거야. 마우스 휠 버튼 클릭을 해도 휠 버튼이 작동을 안 하는 그런 마우스를 쓰고 있는 여자애가 있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게임을 사줬지. 당시 게임 얼마였더라? 3만원 정도 하지 않았나? 포레스트 2만 1000원인가요? 처음에 나왔을 때 더 포레스트 선즈 오브 포레스트 3만 2천원이네. 그래 3만 2천원 주고 걔 게임 사주고 나도 사고 같이 이제 하겠다고 했는데 첫날에 좀 하다가 유기했지 바로. 그 후로 안 들어감. 시청자들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 그랬는데 누가 수류탄 던지고 지랄하는 바람에 그렇지. 제일 돈 아까웠던 것 같아. 근데 걔는 잘못이 없어. 같이 게임하려고 연습도 하고 연습이라기보다는 좀 많이 파악을 하고 뭐 친구들이랑 게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불러주기만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 근데 잘 따라와 줬는데 내가 그 이후로 안 했지. 같이 그래도 해보려고 사줬으니까 노력을 돈 아깝다고 하는 거 자체가 내 잘못이다. 근데 걔한테 쓴 32,000원보다 내가 사실 몰입도 잘 안 되고 재미도 없는데 억지로 게임할 순 없잖아. 그 가치가 더 컸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돈 아까워서라도 걔랑 게임을 했어야 됐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 게임 얘기 오지게 하네. 근데 이쯤 되면 나한테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치 그치, 그 게임 좀 문제가 있지. 맞아, 그 구간은 사실 좀 하기 싫지. 인정이야, 인정이야. 그런 공감을 얻어낸다기보다는 이쯤 되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 와니 짱짱 고맙습니다. 와니 고마워. 코트 짱짱. 어어. 맞아요. 반골 기질이 좆되는 건 아니야. 막 반골 기질이 좆되는 건 아니고 내 문제는 뭐냐면 사실 짚어보면. 엔딩을 봤었던 게임들을 했을 때 나를 돌아보면 항상 안방에서 누워서 했었던 것 같아. 안방에서 누워서 했고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러니까 마치 하얀 방에서 그 콘솔 게임기랑 큰 TV랑 있으면 그때는 엔딩을 보는 것 같아. 정말 할 게 없고 선택지가 없는 정도로 몰아가면 나는 아마 엘든링도 엔딩을 보지 않을까. 결론은 뭐냐면은 사실 랄프 때문인 것 같아. 예? 그러니까 그 누워서 게임을 해. 게임을 하는데 진짜 재밌게 막 누워서 막 게임을 하고 몰입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 근데 랄프가 뭐 형님 식사 안 하실 거예요 라든지, 아니면 내가 잠깐 거실에 나가서 뭐 음료수 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잠깐 거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거나 어떤 그렇게 했을 때 그 몰입에서 살짝 빠져나왔을 때 그때 좀 방해를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온전히 내 모든 신경을 100% 다 거기다가 이렇게 투영했다면, 그러면 많은 게임들의 엔딩을 봤을 거야. 근데 뭔가 라이프랑 밥을 먹거나 그러면 또 뭐 다른 쪽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뇌가 한 곳에만 딱 집중돼 있다가 뇌가 살짝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그 후부터는 뭔가 몰입도가 깨지는 것 같아. 랄프 때문에 사실 엔딩 많이 못 본 것 같아. 랄프가 좀 방해했어. 앉아가지고 뭔가 이제 게임을 막 이렇게 만방에서 막 게임 되게 열심히 하고 있으면 약간 비웃듯이 아이 뭐 하고 있으세요? 뭐 하세요? 아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비웃어. 사람이니까 좀 비웃듯이 약간 그렇게 좀 그러고 가. 그러면은 묘하게 그게 기분이 나쁘면서 약간 기분이 좀 다운돼. 그래서 아니 넌 뭐 하는데? 아주 그냥 뭐 있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다가 게임이나 할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던 그런 싱글 게임, 그 스토리 있는 그런 게임들에 몰입하다가 랄프랑 결국은 약간 온라인 아레나 게임을 하게 돼버린다. 그런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랄프를 개새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야, 근데 이거 랄프 때문이 맞아. 이거 랄프 때문이 맞아.
안방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팔짱 끼고 나 게임하고 있는 거슥 구경하다가 그러고 슥 나가. 그럼 거기서 몰입도가 또 떨어져. 뭔가 몰입을 하고 있고 뭔가 하고 있을 때 잠깐 와가지고 그 몰입을 깨고 나가는 것 같아 항상. 나는 확100% 몰입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스토리에 녹아들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엘프 때문이 맞아.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도 뭔가 게임 계속 몰입하면서 엔딩 볼 때까지 게임을 했을 때 방해 요소가 있었어? 없었지. 그런 환경이 받쳐줘야 엔딩을 보는 것 같아. 원래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은 다시 게임에 집중하곤 하는데, 나는 집중이 되기까지 그 예열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자취하는 상황이면은 진짜 많은 게임들을 엔딩을 보고 또 게임하면서 엄청 행복하겠죠? 왜냐면 그 게임을 하면서 또 쌓여있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게임들을 딱 보면은 마치 너무 재밌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내가 빠져들 수 있는 다른 수많은 소설책들이 옆에 쌓여있구나 하면서 흐뭇할 것 같아. 결국은 뭐든지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하려면은 환경이 중요한 것 같긴 해. 아, 데드스페이스도 엔딩 다 봤네. 생각해보니까. 1, 2, 3. 3는 랄프랑 같이 엔딩 봤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얘기를 좀 들어야지 결론을 그렇게 빠르게 도출해내려고 하는 거 보면은 정신이 많이 산만하신가 보네. 둘이서 하면서 엔딩 볼수 있는 게임 많이 없죠. 예, 이 테이크 투스 Takes two. 'It Takes Two', 예. 'It Takes Two'랑 뭐그 게임 회사에서 만들었던 그 교도소 탈출하는 게임, Way out. A Way Out, 그리고 또 다른 EA 게임이었던 그 실타래 둘이서 하는 게임, 저를 Arrival, Tribal이었나? Unlabeled. Unlabeled 2, 맞아 맞아. 언레이블 2랑 또그 교도소 탈출하는 거 그거랑 그두 개는 어웨이 아웃 그건 다 깼지. 이테이크 투도 다 깼다. 근데 이테이크 투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게임의 엔딩을 볼 때까지 사람이 네 번이 바뀌어. 사람이 네 번이 바뀌어. 처음에는 어떤 여자 게임 스트리머, 아, 여자 게임 BJ랑 같이 시작을 스타트를 끊고, 또 중간에 뭐전 여친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뀐 여자친구랑 같이 게임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세아랑 마무리를 끝냈던 게임이 바로 It Takes Two야. 네 명이 나와 함께 같이 가져온 거지. 골 때리지 않아?
사연이 많지 그 게임. 축구는 안 봐요. 예. 축구는 지금 안 봅니다. 예. 관심도 없고. 손흥민 요즘 진짜 잘하는데 취미, 시간 날 때 취미로 보라고. 아니 싫어요. 예. 네. 축구 보는데 시간을 쏟고 싶지 않아. 남이 뭐 하는 게, 뭐 하는 걸 보는 게 재밌는 거는 야동 빼고 없어. 그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남이 뭐 하는 걸 보는 거는 내 취향이 아님. 오케이.